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또 월요일을 맞이해서 김치를 이용한 요리, 또 오늘은 묵은지를 이용한 묵은지 닭볶음탕 이렇게 한번 조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좀 특이한 점은 설탕을 대신해서 양파를 좀 갈아서 넣어봤는데 국물 맛이 끝내줘요. 오늘 저 왜 이렇게 색깔이 투톤이죠? 얼굴이 왜 이러죠? 깜짝이야. 얼굴이 닭볶음탕 같은데요. 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딴 따라리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아 따라따라란단. 자,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빼주시고요. 가스가 폭발하면 방송을 영원히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빼주시고요. 여러분, 김치 뭔지 보세요. 아까 살포시 맛을 봤는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자, 밑에 있는 아이들을 좀 위로 올려서 아 우리 뽀앵뽀앵님 10개별 풍선 감사합니다. 게리님께서 보는 게 괴롭다. 뭐 시켜먹는 것보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솔직한 거 아시죠 여러분? 먹다가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맛없으면. 네, 제가 한 것도 여러분 오늘 대박입니다. 네, 아까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어우 칼칼해. 어우 텁텁한 맛이 전혀 없어. 와, 나 미치겠다. 닭고기를 먼저 한 점. 아우, 당 녹는다, 녹아. 아, 차분히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아, 우리 벤님께서. 벤님 100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벤님께서 100점을 또 올려주십니다. 아! 아, 뚜룹뚜룹뚜루루루루룸님께서 또다시 100개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또 리액션도 없는 이런 녹화방송에서 갑자기 아! 푸먹방님께서 그 뒤를 이어 100개를 또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벤님과 뚜루루님, 먹방님 또 백백백 쓰리콤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또 요리하느라 고생했다고 또 이렇게 소중한 지원을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영원님 또 초콜릿 50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묵은지에다가 닭살이 가슴살이거든요, 여러분. 가슴살을 이렇게 싹 발라갖고 임빈님 뱅가이 고맙습니다. 닭살 엘롱아. 아, 엘롱아, 너 저기 도시락 사먹을 돈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엘롱아, 이빨이라니! 어? 아니, 엘롱아, 너 저기. 아니, 엘롱아, 저 식비도 저기 만만치 않을 텐데. 아니, 오빠한테 또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래. 어? 우리 롱롱롱롱 엘롱이가 282개 이 지역에 최고이뿐이. 그럼. 엘롱아, 이빨이 고맙다. 자, 우리 중계방에서도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엘롱아 또 이파리 고마워. 자, 닭살을 여러분 이렇게 찢어서요. 아이고 또 중계방에서 초콜릿 감사합니다. 자, 묵은지에다가 이렇게 톡 싸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한입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또 한입 쌌어. 네, 묵은지에다가. 자, 여러분, 한입 오지게, 아, 크게 벌리세요. 예, 제가 손이 좀 큽니다. 여러분, 아, 해주세요. 아, 크게, 아. 아, 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그러면, 네,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아버려. 닭고기가 그냥 녹아버려. 와, 진짜 맛있다. 문혜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문혜교님. 네, 허세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침묵, 뭔 침묵? 지금 침묵이 어딨어? 그리고, 어? 이게 뭐가 침묵이에요? 예? 그거 좀 하면 어때? 응? 네, 일단 먹는 방송할 때는 저한테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좀 하지 마. 응?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냥 다른 방 가세요. 네, 제발 부탁합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텃맛은 얼큰하고요. 그리고 칼칼한 게 너무 좋아. 김치 국물 넣는 게 예술이었어. 야, 우리 용인프가 아, 용인프가 자기 열 개부터 갑자기 아홉 여덟. 우리 용인푸님께서 갑작스럽게 10개부터 내려주시는데요. 이거 뭐 카운터만 해도 일단 개이득인데. 19876543일. 우리 용룡룡룡 용인부님께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1을 이어서 111개의 배분도죠. 아! 아, 녹화 방송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녹화 방송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또 깜빡 잊고 지금 소리를 질렀네. 아니 용인푸우님 저 리액션도 못 보는데 왜 여기다가 지금 쏘고 그래요? 이따가 쏘지. 아, 우리 용녀동룡 용인푸우님께서 1111개 지원 클라스. 아, 용푸. 용푸, 내가 언제 한번 용인 한번 가리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한 이야기는 이따 다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식사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인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 봤어, 봤어. 용인 부모님 111개에 이어서 1111개. 네, 너무나 감사드려요. 난체육 선생님 중계방에서 소중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용인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대를 위해 닭다리 하나, 씨. 닭다리 좀 아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아껴서 뭐 아껴? 어? 아이고, 우리 또 리오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닭다리 건 한번 갑시다. 꼭다리에 또 손잡이를 만들어야겠죠? 왜 나한테 있으니까 젓가락 같냐? 아, 큰일 났다.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아, 우리 또 용인푸우님께서 이더하기 이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가 묻혔다는 거야? 용인푸우님 또다시 50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드르륵 내가 뚜루루님을 위해서 내가 뚜루루님꺼 하나 만들게. 맨날 귀찮 지겹겠다. 띠릅띠릅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뚜루루님 300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님 어서오세요. 용인푸우님 또다시 10개. 현종아님 저 팬카이 감사합니다. 느미님 초콜릿 고맙고요. 네, 눈물이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요 선물을 제가 받느라고 성명 못 드렸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안 넣었거든요. 처음부터 안 넣고 중간부터 닭을 익히고 난 다음에 끓은 다음에 넣었는데도 이렇게 아주 뽀송뽀송하게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푸우님 물비빔열 레시피 좀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내일따가 디프리 방송할 때. 어우 야, 감자는 인마 하정우보다 인마 푸우다 인마. 혼자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혼자는. 여러분들, 제가 혼잣말 한 겁니다. 아우, 감자는, 하정우보다 푸우가 맛있게 먹지. 아우. 푸우님은 요리도 좋아하세요 하시는데, 요리방송이 제 주 콘텐츠입니다. 밥에다가 또 이렇게 쳐 걸쳐서 매직님 감사합니다. 따우님 저거 따우님 지금 채팅글 있죠 여러분. 따우님 채팅한 글 저거 복사해갖고 제 방송국에다가 올려주세요.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든가 베스트 BJ 게시판에다 올려갖고 저 아이디 영구정지 시키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와. 그냥 정지 안 당해요. 완전 영구정지 당해요. 패들이 심한 성드립 있잖아요. 베비 게시판에다가 제보하면요 심하게 제지당합니다. 우리 밀리님 초콜릿. 이거 또 우리 하오님이 또 중계방에서 또 23개 또 소중한 초콜릿 또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다 하시는데 또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고 있어요. 전라도 일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쁜님 지금 요리 다 한 거예요. 자, 이번엔 닭봉을. 김치가 맵구나. 제가 고춧가루는 3큰술 조금 더 넣었거든요. 김치가 맵네요, 여러분. 어우, 얼큰하네, 아주. 네. 영국,
영구당 정지 당하면요 다른 방송도 못 보죠. 우리 이쿵님 감 아쿵님 감사합니다. 아, 이 타이밍에서 또 감자를. 아, 또. 아, 국물이 식었는데. 아니요. 아, 묵은지는 일산에 아, 오모가리 식당이라는 데서 하는데, 와, 국물 진짜 맛있어. 끓여. 야, 뜨거워도 어쩔 수 없어. 아, 왜 이래. 아이씨, 가스가. 동해물과 배도. 네, 그냥 먹는 걸로. 아직 닭이랑 감자는 뜨겁고요. 국물이 조금 식었을 뿐인데. 스쿠르바님 감사합니다. 티조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왜 81이신가요? 되게 높으시던데. 아, 제가 저녁 7시에 방송하면서 솔직히 제가 뭐 저는 한 100위권대만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뭐 80이면 저한테는 굉장히 높은 순인데요.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어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순위 크게 연연 안 하니까 저는 150위권 밖으로만 안 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진짜 재미나게 행복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위권 들어가는 거 1등 들어가는 거 물론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컨셉과 그런 걸 포기해야 할 그런 순위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맛있게 요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많이 먹고 재미있는 방송도 물론 좋지만은 저는 좀 유익한 방송을 하고 싶은 게 1등보다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게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 불과 4개월, 5개월 전만 해도 300위 때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많은 분들 제 방송 몇 분 보고 계셔? 지금 10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하는 방송이 뭐 시청자 1000명 데리고 방송하는 이런 건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잘할 수 있게. 아이 느끼한 소리 그만하고 닭 쳐먹을게요 시부럴. 안 맞아. 깜짝이야. 뭐라고 시부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또 우리 기조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감자 대박 맛있다. 파도 맛있어. 그냥 국물 간이 아주 싹 배갖고 아주 그냥. 아, 뚜루루님 튕기셨어요? 요즘 아프리카 그 튕김 영상 버퍼 현상이 좀 심해요. 네. 자, 우리 중계방에서 우리 크레용님 감사드리고요. 보라들들님 감사합니다. 아, 닭다리 돋대니까. 아, 뭐가 이렇게 얼큰한 거지? 자, 묵은지에다 같이. 우리 김트로님 5개의 별풍선. 푸 존슨 김밥님 감사합니다. 네, 꼬마김밥 아니겠지? 루이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거 밥그릇 긁는 소리 어쩔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입에 들어가는 차 한라에 우리 베니베니 벤베레벤벤 벤님께서 백베레백백 백개백 풍선을 올려 조심해라. 먹방 후반부 또 이렇게 큰 지원 감사드립니다. 자,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우리 먹이먹이 먹방하하하님께서 또 백베레백백 백개백 풍선을 또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먹방님이 또 100개를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빨리 넣어야 돼. 아니 얼마 양념을 그렇게 오래 재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간이 어떻게 깊숙이 잘 뱄지? 와, 여러분 오늘 양파를 절반은 썰어 놓고요, 절반은 갈아서 양념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양파즙을 갈아갖고 위에다 부어갖고 살살 저어갖고 숙성을 시켰거든요. 한 10분 정도. 여러분 이 레시피가 갑이네. 어? 탕 남겨야 되는데? 아침에 뭐 먹고 배는 안 부르네. 다 큰 거 한 마리 사왔는데? 오늘 뭐야 또. 우리 뚜루루룹뚜뚜루룸님께서 500개별 풍선 지원을 감사합니다. 뚜루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갑자기 500일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뚜루루님 고맙습니다. 아, 뚜루루님의 클래스가 저번 주에 제가 뚜루루님을 처음 뵀는데 저는 와 왜 그래 오늘 먹방님까지. 아 오늘 뭔 날이야? 에? 우리 푸푸 먹머러먹먹 먹방님께서 또다시 백배레 백백 백개별 풍선을. 먹방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뭔 날이요 이곳이. 아따. 그러니까요 뚜루루네. 복 심하게 터진 날입니다. 와 이게 내가 맛있는 게 먹어버리면 양을 간과일 안 하고 먹어버리는구나 그냥. 아, 성격 희한하네. 양이 여러분 이거 한 3-4인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감자 큰 거 두 개 김치 반 포기에 밥 한 공기에. 어, 나 이렇게까지 안 먹는데. 원래 항상 이런 거 먹을 때는 반만 먹고 남겨놨다가 지금 아침까지 먹으려고 양을 넉넉히 한 건데. 여러분이 밥그릇 긁는 소리 죄송합니다. 소중한 서포가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절대 이런 거 못을 안 하는데요. 읽어드리지 못한 겁니다. 제가 씹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먹방님께서 10개를 올려주시고요. 먹방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하하하이님께서 백베레백트 100개별 풍선을 하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님 언제 오셨어요? 어? 우리 하이님 언제 오셨어? 온 것도 몰랐네. 하이님 감사합니다. 너 오시자마자 뭐 그냥 영역 표시를 세게 해. 야, 용인 부부 기다려. 어디가? 미쳤나봐. 어딜 도망가. 어? 용인 부부님 군대 가신대요, 여러분. 하늘하늘님께서 부부님 길거리에서 인사했는데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어디서 만난 분이시지? 어디서 만났죠? 아, 다 먹었어. 뻑뻑살 하나 남았어. 다 먹었어. 용인푸 잠깐 기다려.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가야지. 이제 못 보는데. 잠깐만. 그만 먹을게. 이것만 먹고.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무리 음료가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거 준비했어. 어?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뒤에 고봉산이 있어요. 일산에. 아, 일산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뒤에 고봉산이 있는데 고봉산에서 칡을 캐오셨어요. 자연산 생칡, 내 팔뚝만한 거. 어? 자연산 생칡을 캐오셔갖고 거기다가 흑설탕, 저기 브라질산 흑설탕 있지? 까만 거. 브라질산 저기 흑설탕이랑 탄산수랑 흑설탕이랑 저기 칡이랑 탄산수랑 그 이 3대 3대 3 비율로 해갖고 푹 끓여갖고 한 14시간 내려놓은 다음에 응? 이게 사실상 이거 해서 먹으려면 돈이 이게 한 진짜 4만 5만 원짜리 한 잔에 자연산 칡에다가 우려내갖고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집에 가지고 오시기에는 너무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콜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